나는요, 택시 타면 돈 많이 버는 건줄 알았어. 택시 타면 왜? 타고 내리면 돈 받고, 타고 내리면 돈 받고. 그거 진짜 나중에 은퇴하면 할게 택시 운전이더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1시간에 한 8천 원 번대 평균. 그게 많이 버는 게 아니래. 왜냐면 계속 손님이 줄다러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그냥 한나절 다녀도 한 사람도 못 태울 때도 있대.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8천 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택시를 타고 교회 올 때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아저씨, 내가 아는 상식으로 아저씨 이거 1시간에 8천 원 버는 걸로 아는데 2시간 16,000 원에다가 팁 4천 원 2만 원 드릴 테니 나랑 운전한다 생각하시고 2시간 동안 우리 예배 한 번만 드립시다. 그렇게 100명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설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20, 30명은 구원하지 않겠는가. 말 바꾸면 2만 원만 써도 구원받을 영혼. 2만 원이 뭐예요? 그냥 말만 해도 구원받는. 우리는 안 해. 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생명의 귀중함을 주님같이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거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주님같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에? 그러면 이 영혼이 왜 지옥가? 이 영혼이 왜 지옥가?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싹시 사망이요. 그것도 모르고 죽어. 사람들은 왜 죽냐니까 늙어서 죽는데. 그럼 안 늙으면 왜 죽냐니까 병 걸렸나 보지 그래. 그럼 병 안 걸린다 말이면 자살했나 보지 그래. 자살하는 사람은 사고 났나 보네. 그거는 how, 어떻게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로 물었을 때 병들어 죽었다, 늙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자살해 죽었다. 그거지. why, 왜 죽었냐. 답도 모르고 살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그냥. 그러니까 무식이 충만해. 왜 죽냐. 딱 답은 하나야.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거 잘 몰라? 형무소는 왜 가? 죄져서 가는 거야. 죄져서 죄 안 지면 갔다가 그냥 나오잖아. 네, 갔다가 마찬가지요. 사람도 죄 없으면 그냥 나와. 근데 못 나오고 다 죽는 거 보니까 다 죄인이었나 봐. 그래서 딱 나온 사람이 딱 한 분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서 벌써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어? 누가 죽었다 살아난 분이 있어. 그러면 아 죽었다 살아난 뭐로 죽어? 장난도 아니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수가 그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을 필요 없는 이가 죽으니 꼭 죽어야 할 나를 그분이 살리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 시작. 대속. 내 대신 죽었다 이 말. 딱 한 가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사람이 죄져서 망하는 사람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죠. 부자들 죄 있고 가난한 거진들 죄 있는데 거진은 회개했고 부자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얘기하지 맙시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우리는 죄인이요. 아멘. 문제는 그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죄, 자 이 죄, 하 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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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그 죄가 시작이 무언가 봤더니 간단해요. 선악과를 하나 따먹으면서도 죄가 시작됐더만. 선악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에 선악과라는 과일이 하나 맺혔을까 여러 개 맺혔을까? 그건 상식이지. 우리 하나님은 째지역에 하나 매달아 놓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다고요. 참 나는 이걸 자연의 나무를 볼 때마다 참 우리 주님의 솜씨가. 감나무가요. 조그마한 것이 열매는 엄청 많이 열더만 그것이. 가지가 찢어지게 열어. 그 왜 우리한테 열매 주려고.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 보고 야 내가 천지를 원래 다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감나무는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고놈 새끼는 틀림없이 쫙 꼭대기에다 하나만 열게. 그놈 까먹다 떨어져 죽으라고. 그러니까 벌써 솜씨 속에 성령의 솜씨와 마귀의 솜씨가 그냥 나와. 에? 여러분이요. 설거지를 하나 해도요. 성령의 솜씨는요. 깔끔하게 해요. 그냥 고춧가루 하나 묻은 것도 탁 띄어가지고 깔끔하게. 사탄의 솜씨는요. 그냥 두 번 다시 못 먹어. 다시 씻어서 먹어야 돼요. 설거지 하나를 해도. 솜씨 하나를 해도. 탁 표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 그러면 그 많은 선악과 중에 하나를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까짓거 먹어두구만 안 먹어두구만. 그게 그렇지 않아.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간단한 것 같은데 파괴력이 대단한. 첫째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려.
자, 그러면 요즘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없잖아요. 선악과 까짓고, 뭐 선악과 어디 있어요? 까짓고. 뭐 있어야 먹지. 없죠.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요즘 우리가 사는, 살아가면서 짓는 죄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뭘까 하고 방불할까 할까 연구하다가 내가 찾은 답이, 자, 내가 부인하고 살아, 이렇게 계속 살다가 계속 한 20, 30년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그래야 그냥. 그래서 보니까 앞집 여자가 좀 괜찮겠네. 그래서 하룻밤 가면 그 집 가서 자고 왔어. 계속 여기서 자다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 여기서 자다가 하도 저기 잔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나다. 시작. 제일 무서운 게 죄요. 사람 몰라서 그래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요. 권력이 무서운 게 아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왜? 권력 때문에 죽는 게 아니요. 돈 때문에 죽는 것 같다니까.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지, 이 지구상에. 오직 누구밖에? 죄 없는 이만 죄를 없앨 수 있으니 이 세상에 죄 없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야. 왜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어.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근데 그 아담의 계통을 타고 오지 않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한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만이 무죄하니 무죄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질 수 있고 그 증거가 그분만이 부활로 증거한다. 우리 아버지는요 부활 못했어요 여지껏. 우리 할아버지도. 왜? 그분들은 다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뭐가 없으니까? 바로 거기서 대속의 죽음의 진리가 진리로 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사람은 이 죄를 사함받았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요렇게 옮겨가는 과정 속에 꼭 겪어야 할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세례요?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가 뭐냐? 장로교, 감리교는 세례고 우리 침례교는 침례교, 순복음도 침례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글자가 다르죠? 자, 의미로 얘기합니다. 침례랑 세례랑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침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길지? 시작. 너무 길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교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줄여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그렇지. 그것도 길어. 그것도. 왜냐면 할머니들은 그것도 길어. 더 줄여.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그것도 길어. 그것도. 급할 때는. 더 줄여. 주여. 주여. 그렇지. 시작. 주여.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엑기스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공통적 고백이 주여. 주여. 베드로는 그 쉬운 말 주여 원하시면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죽겠나이다 이렇게 주여 주여. 그 간단한 주여를 가룟 유다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유다한테 신방 가가지고 그 얘기를 가르쳐줘.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번 불러봅니다. 주여. 시작. 주여. 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정말로 여러분의 그 주여 이게요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말입니다. 이 주여라는 말 요 한마디에서 진짜와 가짜가 다녀지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나는 뭐요? 종이야? 그만해. 제가 주여. 그러면 종이여. 반대로 주여. 종이여. 종이요? 주여!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목사님도 오늘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도 요게 되면 된 거고 요게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목사님 내 할아버님이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아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꼭 좋으면 좋은 줄을 몰라.
그게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무엇이 부족이요? 그냥 살지. 묻다고 그 실제 없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만 신방 갔으면 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내가 그 설교 한 번만 신방 가서 했으면 안 먹지. 그 먹지 말라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면 힘들어. 두 번째, 마귀가 천하 영광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알아야 돼. 마귀가 우리에게 줄 천하 영광이 없어. 그거 있으면 저같이 우리 죽었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천하 영광이 있으면 저같이 우리 죽었냐고. 뻥이야. 뻥! 얘기지, 거짓. 뻥. 김마담, 이번 일만 잘 되면, 그거 잘 되면 너 차지 안 와. 너 꼬드키려고 그래. 김마담, 정신 차려. 꼬드키려고.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없어요. 나 참, 왜 이렇게 어리석어, 여자들이. 왜 먹어? 그것도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있었으면 안 먹었습니다. 동시에 있었으면. 왜? 하와가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고, 아담이 보면 맹정신으로 보니까, 왜 먹으려고 그래요? 먹지 마. 이렇게 안 먹었. 따로따로 있어서 먹은 거예요. 따로따로 있어서. 이게 뭘 의미냐니, 여러분 부부는 의견을 일치해 가세요. 내 박자!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편은 좋고 아내는 싫고, 남편은 싫고 아내는 좋으면 2, 3등 그건 좀 기다려봐. 아내도 싫고 남편도 싫으면 그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같이 좋아하고 같이 싫으면 의견이 나뉠 때 그거 고집 피우고 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대개 남자가 여자 말 안 듣고 똥꼬집 피고 간 집이 문제가 생겨요. 거의 빌려주고 못 받는 돈 치고 공통점이 신랑 모르게 빌려준 돈. 거의 남편이 사업에 손댔다가 망하는 게 마누라가 그렇게 반대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거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일치돼서 해야 이게 당선이 되죠. 둘 중에 한 애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인도 반대하는데 나가서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 부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찬성할 때까지 하여튼 기다려서 뭔가를 다 꺼놓고 왔어요. 에? 제가 아내가 반대하는 그거를 산 것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돼. 그게 살 일이 아니오. 왜? 그 사람이 여보 사자 이렇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이 날려봐야 하실 뿐이니까. 근데 그게 100만불이었다. 심각해지죠. 그 심각해지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돈은 괜찮은데 없으면 안 될 돈은 동의 없이 움직이지 마라. 그만. 그거 하나만 이번에 배우고 가도 여러분은 이번 크루즈 본전 빼고 남은 거예요. 박수! 봐요. 인간 하나를 봐도 성경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식인종이 다 다르듯이요. 의견도 이 법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오. 아유, 나 이 참 진짜. 봐봐요. 이 법이라는 게요. 이게요. 율법 있어, 율법. 이거 세상 헌법. 율법이 이게 이후에 양심의 법, 양심의 법. 이후에 은혜의 법이 있어, 은혜의 법. 이후에 영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고. 이거는요. 이거는 인간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 밑으로 내려가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왜 이런 거 있죠? 법은 지켰지만 양심에 걸리는 거 있죠. 법은 범했지만 양심은 떳떳한 거 있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 자유로운 사람 있고 자유롭지만 항상 가책되는 사람 있다고. 왜? 양심의 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법보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은 뭐냐? 이거는 마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손 안 댔으니까 율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마음의 법은 가늠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행동은 안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은혜의 법으로 보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법이 있어요. 영광의 법.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수준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어디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죄가 아니래도 안 하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나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이렇게 차원이 높은데 세상은, 이 심지어는 교회가 자꾸 세상법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왜 영광의 법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헌법 밑으로 가지고 가냐 그 말이. 뭐 난 들은 얘기요. 오죽 오면 판사가요, 집사님이요. 목사님 두 분이 왔어, 재판으로.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하다 말고 잠깐 나오자고 그래. 그런데 목사님 나는 집사요. 두 분은 목사님이고 합의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대왜 어? 그래? 왜 자꾸 내려와요? 수준이. 이게 수준이 내려오면 안 되지. 우리는 무슨 법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법에서. 그 일이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아멘? 예.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영광의 법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 성령의 인도를 어기면 양심이 가책이 와. 이 양심을 어기면 그 다음에 마누라가 마지막 이 마누라가 열려면 그건 이제 끝이요. 요거 밑으로 가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율법이, 헌법이 마지노듯 집안에서는 마누라가 마지막이 있다. 여자 말 들어라. 아멘도 안 오네. 여자 말 들어. 할렐루야. 근데 누누이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닌 건 어떤 집은 여자 말 들어가지고 배려버린 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에덴 동산이요? 그러면 삼칠째, 삼칠째, 삼칠째.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보통 여자가 일곱이 옳고 남자가 셋이 옳고 그래. 그러니까 일곱 번은 대개 여자가 옳아. 세 번 정도는 내가 내 가무의 통계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감히. 그러니까 왜냐? 여자들이 되게 믿음이 좋거든. 그러니까 여자 말 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둘이 동시에 봤으면 아담은 말렸죠. 근데 이는 마귀란 놈이 그러면 안 넘어가니까 떼어놓잖아. 떼어놓잖아. 부부를 떼어놓잖아. 그러니까 이게 떼어놓는 건 마귀 역사. 합하는 건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 방을 쓰면서 붙어 있어야지 몸도 마음도 누워가지고 등을 맞대고 잔다. 회개해야지. 왜? 그 사람은 율법으로는 부부지만 지금 은혜의 법으로는 등져 있거든. 거기다 대고 등 대고 자꾸 딴 여자나 생각하고 있다. 회개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부가 아니고 이렇게 동침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싱글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여러분하고 같은 방을 쓰는 우정의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남에게 즐거움을 줬는지 괴로움을 줬는지를 몰라. 의식을 못해. 제가 아주 고생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고생은 하지만 어려워서 고생할 때. 지금은 바빠서 힘들어서 고생이고.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김치를 주워다 먹을 때가 있었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때 우리 주인집은 잘 살아가지고 이 김치를 다듬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놈을 다듬는 껍질을 다 모았다가 갖고 와가지고 겉절이라도 해먹고 시래기라도 해먹으려고 주워가지고 담아서 내가 버린다고는 순간에 그 주인이 아무 말도 말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 뭐라고 그래요? 돼지 주려고? 그랬네? 어이, 나는 그거 뭐 하려고 그랬는데 먹으려고. 주워다 먹으려고 그랬더니 돼지 주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몇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첫째, 그 얘기한 걸 그분은 생각할까 못할까? 못하죠. 보세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한 말이 상대편은 평생 가슴에 못을 수도 없이 박는다는 거죠. 그거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차를 딱 사줬을 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뭔 생각인지 아세요? 그 주인 아주머니 어디 사는 줄만 알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집에 놀러 가고 싶더라고. 그냥. 놀러 가서 한 두어 받고 돌다가 아니,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두어 받고 돌다가 그냥 이렇게 왜 나 요새 이런 차 탄다고 그냥 한 두어 받고 돌다가 오고 싶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같이 쓰고 있는 방 동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아픔을, 귀찮게 함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모르죠. 그분만 그렇게 느낀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회의가 별로 없어요. 왜? 진실은 회의를 하려고 보니까 할 게 없어. 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것만. 금방 끝나. 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돼요? 새벽 4시까지 회의한다고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회의를 많이 오면 회의가 와. 말하지 마라.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네. 두 번째, 그 여자는 기억도 못하는 걸 나 혼자 기억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얘기해도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걸 상처 줄 의도도 아닌데 내가 왜 상처를 받냐? 이해가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주려고 해도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상처 주려고는 의도도 아닌데 왜 상처받아 내가? 나도 잊어버리자. 오늘 여자들 가슴은 상처투성이요. 수도 없는 화살이 꽂혀 있어요. 그걸 거의 80, 90%는 신랑이 다 꼽아놨어. 그걸 신랑은 전혀 모르고 살아. 왜 네가 상처를 받았냐 이거요. 저봐 지금 쿵쿵 찢는 거봐 신랑은. 어. 이게 뭐냐 봐. 확 와 닿는 거예요 지금. 어. 여기 때야 벌써. 그게 김영수 씨라는 거예요. 그렇다고서니 만자 중에 그걸 얘기하는 당신은 뭐였고. 그런 걸 형수님 씨가 그랬는데 그런 걸 수준이 안 되는 여자라 그러는 걸. 아 그건 집에 가서 조용히 방에 가서 할 일이지. 그거 만자 중에 이 양반이 원체 좋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여기 삐딱했으면 이놈의 옆에 내 그러지 가다 따라갔더니 그 수백 명이나 만자 예 이놈의 옆에 내 그러지 않고 사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 에 진짜 몰라가지고 그래 뭐 집이도 훌륭하지만 이런 남자도 흔치 아니야. 솔직히요 형순 씨 같은 여자는 셌어요. 이 영수 씨 같은 남자가 귀하지. 여자들이 그걸 몰라. 믿음 좋은 여자는 흔해요. 믿음 좋은 남자가 귀하지. 아우 우리 신랑은 믿음 없으면 여기를 어떻게 따라와. 벌써 여기 왔다는 건 성령이 인도를 받고 있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예, 인도를 좀 시원찮게 받아서 그러지. 승정 씨는 왜 박수 안 쳐? 다 치고 있는데 혼자만 있다고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집사람이 그때 했다면 나는 그때 열받아가지고 목 펴고 뭐고 때려치고 돈 벌러 갔을지도 몰라. 근데 그때는 한 말도 안고 있다가 요즘에 먹고 살만하니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것도 중요한 걸 얘기의 시점이 중요하다. 시점이. 고생할 때는 고생 얘기하지 마세요. 비참합니다. 고생이 끝났을 때 고생 얘기해보세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거예요. 시점. 여자들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뭐냐? 시점을 못 찾냐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거의 얻어맞는 여자는 때리는 신랑도 나쁜 놈이지만 얻어 터지는 여자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나가면 얻어 터지는 걸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나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때릴 때 얘기하란 말이야. 안 때릴 때 얻어 맞아봤구만. 그랬지? 벌써 내가 촉새 같아서 얻어맞게 생겼어, 내가. 지금이야 우리 영수 씨가 힘이 빠져서 이제 철 들어서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지금 설교 중에 나갔을지도 몰라. 따로 나와. 이놈 옆에 내가. 아니, 어떤 분은 세상에 그래. 목사님, 나 진짜 좀 교회 좀 쉬면 안 돼요. 왜요? 내 버리장머리를 이놈 옆에 내가 확 고쳐놓고 다시 오려고 그래, 내가. 왜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에 힘만 줘도 말 잘 듣던 여자가 자기가 예수 닮고 변하다니까 오히려 나를 더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내가 그래서 여자를 혼내줬어. 옛날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호강에 겨워가지고. 눈에 입만 줘도 곰짝 설들 기던 여자가. 남자가 이제 다 죽어주니까 이게 아주 그냥 겨울라 타가지고 그러냐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착하지요. 나도 알아요. 왜냐? 여러분 가정의 소망은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는 철이 없습니다. 저도 철이 없어서 20불을 또 잘못 썼대요. 귀가 얇아가지고. 안 샀어야 되는데 내가 안 샀어야 돼.
목사가 그러지. 어떤 분은요, 나는 10불에 20장, 한 분은 뭐, 한 장에 10불 준 사람도 있어. 한 장. 그러니 뭐, 거기는 나보다 뭐, 철이 더 안 났어. 나는 세상 물정이라도 알지. 이 양반은 물정도 물러 그냥 하나의 10불이가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천이 뭐라고 20장 사는 걸 한 장 샀다고. 그게 다 남자들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그냥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잖아. 응? 살아있으니 이런 때 안 죽고 말이요. 응? 여러분 다구만 두고 옆에서 열 내주는 것만 해도 어디요? 잠잘 때. 응? 뭐 남 여자들이 무슨 뭐 남자 없으면 별건 줄 아세요? 남자 없으면 과수댁이요 뭐 별건 줄 아세요? 어허 여러분이 지금 신랑이 있으니 좋은 줄 몰라서 그러지 없어 보세요. 허허 혼자 살던 여자는 혼자 살아도 돼요. 신랑 있던 여자는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몰라서 그래. 그리고요 혼자 됐다고 하면요 별 의지짜는 것들이 다 건들고 그래. 몰라서 그래. 신랑 있으니까 집이도 누가 안 건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요. 어허 그냥 업어줘. 아멘. 시점을 잘 찾아.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할 때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서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은 추억인지 몰라요. 그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냐 말이야. 인생을 추억 속에 살게 만들어야지. 여자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꼭 합의하사 하세요.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없습니다. 선악 하나 먹은 건 별거 아닌데 앞집 여자하고 한번 잠잔 건 별거 아닌데 그게 에덴의 행복을 깨듯 오늘 가정의 행복을 깬다. 그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건 그 죄 없애려고 오신. 그 죄를 없애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종교가 어디 있더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렇게 설교하면요 진짜 자르는 거요. 사람들이 욕을 해서 그렇지. 감히 누가 우리의 죄를 없애요. 누가 공자님이 자기 죄나 해결하라 그래. 자기 죄나. 근데 그 뒤로는 절대 얘기 아니요. 그 그냥 얘기했다가 그냥 아주 동네가 시끄러져가지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자, 그걸 해결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의식으로 표현하는 걸 침례라고 그러는데 세례라고 그러는데 그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주여라는 고백. 그 주여라는 고백.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죽게 생겨서 돌아오죠. 와가지고 딱 한 고백이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뭐다? 종이다. 이거요. 이거.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품꾼 되는 게 아니요. 예. 그랬더니 옷 입히고 잔치해주고 신발 신기고 목욕해주고 팔자가 굳자로 확 펴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거요. 봐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굉장할 것 같아도 별거 아니요. 돌아오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 지금 자기들은 엄청 좋은 자리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재미없는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아니야. 그들이야말로 재미없는 자리에 있고 우리야말로 재미있는 자리에 있어. 아니 그거는 그냥 진리도 증명하지만 내 삶이 증명해. 난요 그냥 예수님 일찍 만나가지고 한평생 진짜 술 담배 한번 못 해보고 할 새도 없이 그냥 주를 위해서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 내가 우리 지금 친구들 만나면요 술 담배 먹은 애들하고 운동을 해봐도 걔들은 뛰지를 못해요. 왜? 몇십 년 담배 피니까 폐가 다 삭어가지고 나는 지금도 싱싱하대. 그렇다고 걔들은 재밌고 나는 재미없어? 난 솔직히 나보다 재밌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그냥 재밌어. 뭐 술을 뭐 마셔야지. 내가 지금 술 먹었어요? 내가 지금 술 먹었냐고. 아니요. 술 안 먹어도 재밌어. 그러니까 이리 와봐. 그게 주여요. 아멘. 네. 편해. 난 편해.
그냥 편해야. 그냥 모르겠어. 편해요. 에? 왜? 걱정이 안 돼. 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잡아봐요. 이 말 속에 첫째, 주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그 말은 첫째, 내 소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누구 거다? 주님 거다. 그러니 잘 봐봐요. 벌어도 누구 거요? 주님 거. 까먹어도 그 밖에 걱정이 없잖아. 근데 나여 그러면 벌면 누구요? 내 거고. 까먹으면 그러니까 잠을 못 자지.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물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주여가 안 된 거다. 그런데 주여 그러면요, 그분이 당신 거 손해나게 인도하겠어요? 절대. 모든 걸 아시는 이가 당신 거 손해나게 인도하겠냐고. 그냥 축복된 길로 인도해주지. 아시겠죠? 과정에 어려움은 있어. 과정에. 그러나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대드릴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떠났을 때가 나여요. 나여. 그게. 나여. 그러면 우애가 종이여. 주여. 그러면 내가 종이여. 이게 차이요. 이거. 나여. 그때는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 그게 주님이 오셨어. 배 우편에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다 했더니 한 방에 153마리가 잡히는 거. 그거요. 당구용으로 한 큐에 끝나버린대. 당구용으로. 이러면 당구를 뭔 말인지 알아야지 아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당구를 잘 치는 줄 알아. 30이요, 30. 30이 뭔 줄 알아? 그냥 키때 잡으면 30부터 시작하는 거. 근데요, 나 진짜 이게 내, 진짜 주님이요. 당구장 속에서 역사하는 게. 이제 목사님들 본 야유회 가면 할 게 한 것도 없어, 할 게. 할 게. 그러면 이제 거기 오락실에 당구가 있어, 당구가.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하자고. 근데 나는 못 치지.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치냐. 세상에 내가 30담아 놓고요. 쓰리 쿠션 가락구를 내가 다 끝내버렸다니까. 나는 이 당구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여. 그냥 치면요, 지가 안 맞으면 이놈을 맞춰갖고 나오다가 맞고. 가락구라는 건 어려운 거요. 이 가락구가 또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수준이 돼야지. 가락구라는 것은 알다말다가 빙글빙글빙글 도다가 내 것이 두 개를 딱 한 번에 맞추는 걸 가락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다.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맞추고 돌다 맞추기도 어려운데 빙글빙글 돌다 맞추기. 그런데도 하여튼 그냥 하라는 대로 넣으면 막 왔다 갔다 지가 막 계속 당구 다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탁탁 맞고. 내가 그거 느낀 게 실력이 아무 필요 없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우리는 그냥 주의 은혜로 그냥 기쁘게 사는 거요. 안 맞으면 어때요, 까짓 거. 안 맞으면 어때요, 지고 말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그런데 난 느낀 게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게 크루즈 안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분은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유도해 가는 줄 아세요? 오늘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좋은 말로 말할 때 여기 예수 믿지 않고 오신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참에 천국을 가야지. 장목사님하고 크루즈까지 하고 지옥 갔다. 그건 난 책임 못 집니다. 지금 여러분 아셔야 돼. 마귀가 지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미워하는 방송이 CTS고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방송, 제일 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이 나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방송이 CTS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이요? 여러분 마귀한테 사랑받으면 좋겠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엄청 사랑했어. 되겠어? 되겠어? 지금 유다 죽어나 지금. 지금. 나는 여러분 마귀한테 미움 받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그 죄를 주님이 없애면 예식을 통해서. 두 번째, 주여는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 이제 누구 뜻대로 사는 거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 하다가 이런 노래가 아주 좋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아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셔? 하나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 하루에 팔리는 것도 누구 허락이 없이는?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팔리는데 하물며 나를 그냥 이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허락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안 좋은 건 허락하지 마세요. 그것만. 그럼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의지도 없고 소유도 없고 이제 다 주님 뜻대로 살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천만 배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비우고 가니까 안 되지.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아멘. 하나님은 내게 최고로 적합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물속에 팍 담그느냐? 그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죄의 몸이 죽고 뭔 몸이 산다? 의의 몸이.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제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었는데 내가 그게 구원이요 그게 죄사함이고 그걸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고 침례다 그 말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완전히 여기 그릇 오면서 이제 누구는 죽었어? 그럼 나는 죽었다. 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셨다? 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천국이 내가 집이오니까 지옥이지요. 주님이 집이오면 그게 천국이요. 그래서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속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가정 심령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냥 오 주여 나를 다스려. 나는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냥 주님 인도대로 봐. 한 방에 몇 마리? 백쉬운 세 마리. 그 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렵다 칩시다. 그래. 뭐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든지 뭐 어렵다 치. 어려워. 어때? 어려워.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히면 어려운 거지. 그런데 주님이 한 마디만 해주면 백쉬운 세 마리.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아우 기적이다. 그것만 기적은 아니요. 한 방에 백 쉬운 세 마리 나오는 물 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온 건 더 기적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물이 그물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안 나올 때는 주님이 물고기를 쫓아내더라고. 탁 그물에 들어가면 따가라 따가라 그물 내려온다 따가라 따가라. 안 잡혀. 밤새도록 안 잡혀. 근데 베드로에게 배울 게 하나 있어. 그렇게 안 잡히면 되게 포기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될 때까지. 왜 살을 빼다 못 빼는 줄 아세요? 빼다 말아보니까 그래요. 끝까지 빼. 왜 성공을 못 얻는지 성공하다 말아보니까 그래요. 끝까지. 끝! 될 때까지. 한 방에 153마리를 잡게 하신 하나님이 주여 내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오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온 그 한마디에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잖아. 아멘. 아멘. 에, 에, 에.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해. 내 믿음대로 그 한마디에 눈이 뻘떡 뜨죠. 뭐요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된 얘기로 가져가 봐요. 주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뜻이 이루어지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에 여기서 능력을 받아 가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받은 능력은 인터내셔널 파워다. 이건 내셔널이 아니잖아. 이건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받는 능력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겠어? 아무래도 까짓거 이런 건 다 내식 얘기지만 어쨌든 주여 뭐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서 그래서 침례를 딱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성자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삶이라? 솔직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은 성자요, 인격자요, 금수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금수끼도 있었지 뭐. 이 금수라고 누가 얘기했냐. 여자가 저 왼수 그게 금수요. 근데 우리가 금수는 짐승이잖아 짐승. 근데 어쩌면 신기한 게 욕할 때 보면 꼭 짐승을 빗대서 욕하더라고. 욕심이 많은 보세요. 저 이 욕심만은 이렇게 하는 저 이 욕심은 돼지 같은 놈 그래요. 멍청이면 저 멍청이 이 멍청인 곰 같은 놈 야거 빠지면 저 야거 저 약기는 여수 같은 놈 간사면 저 이 뱀 같은 놈 전부 그러다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들고 다니면 저 이 여자만 보면 다 건드는 놈 이렇게 하는 저 이 개 같은 놈 꼭 그래 꼭 욕을 때 보면 짐승을 빗대서 아 그 예수님도 해를 보고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예수님도 그 성경적 근거가 있더라니까.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 예수님도 아, 그 일리가 있구나. 그 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 세상에 나온 말들이 이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다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이거 누구 차이냐? 주인 차이요. 내가 이 교만과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산다는 자체가 교만이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최고 큰 교만이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살아요?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도움으로 산다. 그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사실은 그 겸손한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교만한 거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두움 속에 본인이 몰라서 이제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 거짓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그 다음에 미움이야. 이 사람 미우고 저 사람 미우고. 자기에게 조금만 그냥 해가 되면 그냥 마누라도 미워했다가 신랑도 미워했다가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다 바뀌어서 교만은 뭘로? 겸손으로. 어둠은 빛으로, 거짓은 진리로, 미움은 사랑으로. 하,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성자가 나타나야 할 열매들이요. 요게 금수가 나타날 열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윗라인이요, 아랫라인이요. 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변화라고 그러고 그 변화의 과정에 꼭 겪게 할 의식이 침례다, 세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요구하기는 나를 부담 주려 함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요구하시기에는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한 그분의 방법입니다. 되돌리면 결국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그게 바로 모세였고 그가 바로 바울이었고 그가 바로 엘리야였고 그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처럼 나는 이 시대에 욕심을 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귀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 같이 네. 그리고 박수를 치려면 한번 다 쳐봐.